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남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권대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만한 많은 그 부동산 석학분들, 뭐 우리 채널에 출연한 분들 중에는 뭐 한문도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박원갑 수석님, 다 우리 교수님이 선배님 아니십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그러시니까요. 근데 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네. 우리 김강석 박사님도 좋아하지만은 예. 이 부동산학 분야에서는 예. 그래도 실물 경제에서는 네. 박원갑 박사가 마이티비 나오지만 맞아요. 참 똑똑하고 예. 유능한 인재고, 한문도 박사도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그 학자로서는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렇죠. 사람이고, 네. 이 외에도 뭐 부동산 쪽에 나오는 학자들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학자보다는 경제학자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김영익 교수하고 제가 토론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신세던 교수도 좀 가끔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부동산학 자체가 이제 뭐 여야를 들락날락 하듯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이 그좀 무너지는 그런 그 넓은 분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너무 좋고요. 우리 권대중 교수님은 사실 제가 아는 이 부동산 쪽그 대가 중에 그 대가 중에 또 아, 예, 그좀 대가시잖아요. 너무 좀 과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뭐 정말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을 지키고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지만 뭐 그런 과정에서 계속 교수님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거 살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 학자는 학자로 남아야 된다는 게제그 지론이고 또제 교육 철학입니다. 학자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이 거짓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교수님을 뵀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네.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걸쳐서 가장 큰 현안 하나를 꼽으면 부동산 PF 부실, 저는 피해 볼거 없습니다. 예, 요거라고 저도 또 생각하는데. 원인은 뭐 고음이고. 그렇죠. 자, 이 부실 문제를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다, 뭐 아니면 위기 대응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터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터진다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그 타협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데가 많거든요. 지난해 3, 4분기 9월 달말 기준으로, PF 잔액이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그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여기에 가계부채도 지금 1900조가 넘었고요. 그렇죠. 자영업자 부채는 20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부채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건설사가 자기 자본으로 이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타인 자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PF 사태가 터지진 않겠지만 위기까지는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있지 않으면 아마도 상당한 건설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또 자본력이 약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건설사들은 디폴트 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소 건설사들이 계속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까지만 해도 한 550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는. 지난해만 해도요, 366개가 문을 닫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뭐 자진 폐업을 했고요. 디폴트 난 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영건설이 이번에 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그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영인더스트리를 팔았는데, 그 팔은 자금으로 이 450억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았죠. 이게 도덕적 해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은 워크아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법정 관리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파산이거든요.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도급업체가 581개나 됩니다. 여기에 현장이 지금 현재 22곳이 아파트 현장이 19,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14개 현장은 어차피 허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부실 현장, 신탁사가 개발하는 현장, 그다음에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파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더 문제는요. 이 581개의 그 하도급업자가 여기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공사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되면 다른 데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형 하나로만 끝나야 될 문제가 호미로 막을 걸 가르막지 말고 정부가 빨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태형과 같이 이렇게 뭐 정부에서는 특수하게 자체 공사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자체 공사도 있고 하도급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보증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뭐 박상우 장관이 그 진현원 차관을 중심으로 PF 대응책을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고금리가 올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위기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네. 태형건설의 어쨌든 지금 워크아웃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쨌든 1월 10일 주에 워크아웃 승인이 있을 것인지 채권단이 75%가 동의를 하면 네. 진행이 되겠지만 동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 됩니다. 제가요 옛날에 네. 옛날에 그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보수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제 판단에는 만약에 그 대주단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자산 출연을 안 하면 법정 관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1월 11일입니다. 맞습니다. 1차 그 대주단 회의가. 그런데 이제 그 아직 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만약에 그 450억을 변제하는데 쓴다면 법정 관리 갈 수 있지 않고 워크아웃 갈 수 있어요. 이 워크아웃은요, 사실은 그 소생 가능성 있는 회사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실 기업, 부실 현장은 정리하고 되는 거는 이렇게 키워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가치도 없다고 보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산 평가를 하면서 자산 구조 조정부터 합니다. 순서가. 네.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네. 이게 자산 그 구조 조정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하던 직원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물론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더라도 자구책을 강력하게 그 구조정해서 살아나면 법정 관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 판단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대중들과 약속을 1차 어겼거든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인데 어기지 않고 만약에 그 사주가 출연을 더 만약에 한다면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으로 갈 것인지 이거 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11월 말씀하신 대로 1월 11일 돼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되겠지만 거의 며칠 안 돼서 네.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켰고 네. 그래서 채권단이 보기에 좀 괘씸하다. 이거를 어떻게 워크아웃 절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형 건설이 제안할 그 대응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요, 네. 그 지주사가 TY 홀딩스잖아요. 네. SBS를 붙드는 순간 출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방어하려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만약에 SBS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출연하면 네. 워크아웃 갈 텐데 끝까지 이거를 그 방어하게 되면 아마 11일 날. 대주단은 채권단은 워커스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예. 큽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구책이 채권단이 보기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워커스로 갈 것이고 자구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자구책 중에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여론이 뭐냐면 갖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방송산업에는 네. SBS가 있고. 또 이 환경 산업의 에코비티, 네. 또 블루인, 골프장, 골프장도 네. 있고. 아니 골프장을 세 개씩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 거기 뭐 그죠? 그 뭐죠? 그 밖에서 수영하는 네. 그 스위밍풀도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네. 네, 레저 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SBS 에코비트 블루인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알짜 회사들인데. 네.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봤어요. 네. 근데 이 태형건설은 뭐 부채 비율이 470%에 육박한데 네. 근데 SBS나 에코비트나 블루인 같은 경우는
100%가 안 됩니다. 네. 40몇 퍼센트예요. 건실한 회사예요. 굉장히 건실한 탄탄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이 뭐냐면, 자, 그런 부채 문제가 있으니 자산을 매각해서 그러면 갚는 걸 먼저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채권단도 어느 정도 그런 종류의 자구책을 원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사주라면, 네, 태영건설이 올해 50년 됐습니다. 네. 만 50년 된 회사인데, 아, 저는 그 브루인 그 골프장을 요새 괜찮거든요. 그걸 매각하더라도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골프장엔 계열사가 없습니다. 한옥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태영건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개 현장에, 아, 이게 그 581개 지금 현재 하도급자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브루인 골프장을 좀 한두 개, 두세 개 매각하더라도, 네, 이걸 매각해서 태영건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 되는데, 사주의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알짜에서 내가 쥐고, 좀 부실된 태영을 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제가 아까, 그렇죠, 도덕적 괴이가 있지 않냐, 예,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네, 이래 되면요, 보면도.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그 느끼는 것 중에서, 야, 이 태영만 그래? 다른 데는 괜찮아?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건설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다른 건설사의 그 주식마저도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의 여론은 SBS 팔아라. 네. 에코비트 팔아라. 네. 또 블루윈도 팔아라.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런 가장 오래된 회사가 태영입니다. 태영의 모회사가 다른 것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모회사는 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봐요. 아, 그런, 네, 입장이시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네. 적극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네, 빚을 청산하는 노력을. 근데 제가 이제 그 태영건설 내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말씀 드리면은 2002년도에 매출액이 2조 한 6천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2003년도에 작년에 2조 3,800억 정도로 조금 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 2020년도에 915억이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977억입니다. 작년 3월까지, 9월까지 얘기거든요. 총 부채액이 차입금이 그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난해 2조 1,500억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PF 대출 잔액이 2022년도에 약간 2조 6천억 정도 됐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3조가 넘어서 3조 2천억이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문제는 이자 비용이 2022년도에 725억이었어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작년도에는 이자 비용만 1,270억입니다. 네. 매출액도 늘고 이익도 늘었는데 적자 경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적자 폭이 몇 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모회사인 태영은 붙들고, 정말 영업 이익이 남았던 이 골프장의 몇 개를 청산해서 팔아서, 네, 이거를 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런 의견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PF 대응 절차,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정부의 의사결정만큼은 이게 뭐 물론 여론에 따라서 좀, 네, 건설사 터트려야 된다, 빚으로 쌓은 그 회사를 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의 대응은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을 들여서 건설사들이 빚으로 뭐 사업을 벌여서 돈 많이 벌 땐 또 많이 벌었고, 어려울 때는 무너지는 게 맞는 것인데, 왜 안 무너뜨리고 그거를 계속 데리고 가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공적 자금은 워크아웃 때는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그 법정 관리가 들어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그 공적 자금 투입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정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속 대응 팀을 만들면서 지난해 그 9월 26일 날 정부가 PF 대책을 내놨어요. 그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말미에 보면은 PF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했던 거예요. 당시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주대는 3분의 2 이상 그 동의를 하게 되면 그 PF 이자도 연체된 게 있을 경우에 이연시켜주고, 그리고 원금도 유예시켜주고,
대주주의 4분의 3 이상 동일하는 경우에는 보증 여력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이 15조를 25조까지 늘렸어요. 10조도 늘렸고 비아파트 부분도 3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을 늘려서 여력이 있는 경우는 대출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 정부의 그 대응책이 이렇게 그 보증을 늘려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저는 PF 구조를 좀 위에는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이 PF 구조가 지금 이 98년도 IMF 이후에 네. 그 이전에는 대개 건설사가 땅을 그 계약하고 매입해서 건물 짓고 분양을 했죠. 아니면 이제 그 지주가 건물 지어달라고 해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IMF 이후에 이 불법화 전문화 시킨다는 것 때문에 시행사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은 자기 돈이 아닌 자기 자본이 아닌 에쿼티가 없으면 없을 경우에는 그 브릿지로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그거 가지고 본 PF 하면서 원래 토지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PF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이 지금은 국제 회계 기준 30% 이상 있어야 되는데 100억짜리 토지에 30억은 내 자본이고 70억은 브릿지를 갖고 오고 거기다 건물 지었을 때 만약에 500억이 들어간다면 520억, 30억 PF를 해줬어요.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로 사업 한 번만 하면 대박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적인 걸 이번 참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동안 강남역에서부터 테란로의 그 주변 지역에 시행사가 한 2,000개 정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실화되면서 또 사기꾼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학자로서 부동산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손을 대면 다 사기꾼 취급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참에 좀 바꾸고 두 번째는 이제 네. 현재 그 건실한 회사나 건실한 사업장은 본 PF를 좀 열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이 그 뭐라 긴축 정책을 가면서 물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환율 방어 때문에 그렇고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그런 과정에 이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네. 가계 대출도 막고 기업 대출도 막았는데. 사실은 그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 안 받죠. 네. 근데 반대로 기업 대출은 늘어나거든요. 재고량이 늘어나고 물건이 안 팔리면 인건비나 원자재 값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 기업 대출은 늘어납니다. 근데 이 건설시장은요. 아예 그냥 봉쇄해서 막아버려서 본 PF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부가 실사단을 가지고 조사한다니까 건실한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건설사 특히 그러면서 현장도 괜찮은 시장의 그 긍정적인 현장들은 ABC로 나누어서 이 그 상중하로 나누어서 중급 이상 되는 현장은 본 PF를 일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브릿지의 그 높은 이자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 좀 완화시키지 않겠나. 저는 두 번째 그거를 주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건설 시장의 그 환경 변화를 정부가 꾀한다면 시장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지금 그 지난달 11월 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 가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악성 미분양이 만 가구 정도 있어요. 이 악성 미분양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냥 악성으로 반은 남아요. 그 이유는 입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 같은 벌써 뭐 더 분양이 됐죠.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좀 감면하더라도 지방세지만은 좀 그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국세도 좀 뭐 양도세도 약간 뭐 5년 동안 면제할 수도 있거든요. 5년에 집값 안 오르면 양도세 안 냅니다.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세제를 완화해서 이 미분양을 좀 분양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미분양이 건설사로 자금이 들어와야. 유동성도 늘어나지만 일단 건축비도 충당이 되고 PF 이자나 원금도 갚고 좀 돌아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도 또 어려움 겪는 건설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 정부의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이제 터지지 않도록 뒤로 만기 연장이라든가 막는 방법만, 막는 정책만 되는 거예요. 네. 밴드만 붙이는 거죠. 네, 네, 네. 네.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들이 그 상처 자체를 치유하고 네. 지금의 부동산 PF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그게 완전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네. 구조 바꿔야죠.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부동산 PF 문제가 24년 상당 기간 또 우리 경제의 회복을 좀 막는
좀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금리가 내리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건 기대 심리일 뿐이고요. 네. 우리가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가 올랐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연속 10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0.5%가 3.5%까지 갔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FOMC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 3월이나 5월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2%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먼저 인하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미 2.0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5월 또 그 넘어서 9월 달쯤에 만약에 미국이 또 내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3, 6, 9,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린다면 시청자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0.5%가 3.5%까지 갔는데 다시 0.5%로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려봐야 0.25, 0.5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죠. 3%면 네. 중금리 이상의 그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벌써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3.5, 4.5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높지만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집을 구매하는 구매적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까지 되는데 3, 40대가 저금리에 살았기 때문에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3.5, 4.5도 높은 금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PF 금리는 이거보다 두 배, 세 배가 높아요. 아주 트리플 A나 뭐 더블 A 정도 돼도 PF 금리는 0.7%에서 한 9%에 있습니다. 가로 그 트리플 B 정도 같은 경우는 투자 부적격인데도 불구하고 PF가 나간 경우에는 거의 10%가 넘어서 12% 가까이 돼요. 금리가 떨어져야 좀 그 이자 부담이 적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동성 자금이 없는 경우는요. 10%나 5%나 똑같아요. 못 갚는 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지원이라는 게 뭐 그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를 좀 완화해서 PF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게 한다면 좀 숨통을 트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PF 붕괴 위험 속에서 특히 태형 건설발 이 도미노 어떤 부도 위기, 실제 그 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태형 건설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또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제안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동산 PF 이 시장 자체, 구조 자체를 또 개편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부동산 영역에서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고 또 학자로서 책도 많이 내시고 그렇게 뭐 정책 자문 역할도 많이 해오셨고 그랬는데 갖고 계신 부동산은 어느 정도 없으시죠? 저는 그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이 벌었습니다. 아들 둘이 부자입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까 부자지. 네. 아들 부자. 네, 아들 부자. 아,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부동산을 40년 했어요. 올해 만 40년 됐는데 땅을 한 평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남의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시골로 올라와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삽니다. 네. 그리고 집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다가 그 집을 팔아서 아이 둘 다 장가를 보내고요. 그 2억씩 이렇게 증여세 내고 줬습니다. 지금은 또 뭐 아이가 있으면은 3억까지는 양가 부모한테 증여세도 없는데 그때 냈습니다. 5천만 원 넘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 둘 다 출가할 때 조금씩 주고요. 그러고 좀 부끄럽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김포시에서 전세를 한 5년, 6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환경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작은 아이가 애를 낳으면서 아이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아이 옆으로 와서 나머지 있던 돈 가지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유튜브 출연은 저희 경인남 토론합시다가 처음인데. 제가 이제 우리 저 김광석 박사가 부른 원년도 좋겠습니다. 아야. 아니 테마는 뭐 도지재생 쪽도 있고 예. 제가 전공입니다. 금융도 그렇고 그래서 테마별로 만약에 있다 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른다면 우리 김광석 박사하고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공중파에서만 네.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 처음에 뵀었고 지금까지 같이 했죠 그때. 예, 네. 그때부터 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동산 전문가니까 집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위원을 꽤 많이 해요. 오래 했잖아요. 네. 지금도 네. 공급혁신위원회 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네. 뭐 성과평가위원회도 공무원들을 평가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앙지역위원회도 많이 하지만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활용한다면 그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비밀을 그 지킬 의무가 있어요. 네.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를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나서 개발 정보를 저한테 들은 사람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지켜야 될 도리라고 봐요. 네. 저는 이 교수님의 그 학자적인 양심 그런 게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래서요. 네, 제가 네, 여도 네. 야도 아닙니다. 시장경제주의자 보니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 부동산이 실무 경험하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경제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시장경제를 하다 보니까 여에 가깝다는 편견과 판단하지만 뭐 가족 순서리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메가시티 서울 이건 아닙니다. 메가시티 서울 이게 지난 정부만 해도 또 그 지난 정부만 해도 지방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때문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만들어서 지금 세종시로 갔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다 보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차라리 경기도를 다 합병해서 서울도 하든지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동산 또는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예. 정치가 경제에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만. 네.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이 이전하거나 대학이 안 간다면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거든요. 네. 지금 벌써 40년, 50년, 60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의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이제 점점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동서남해안 공업단지가 점점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면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토지 면적도 적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에다가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싸게 분양하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방을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거점 도시와 또 중간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농촌 지역도 활성화시켜서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네. 저는 그건 꼭 좀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그런 네. 의견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지금 가계부채 문제 여쭈려고 하는데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저 지도 네. 모양 배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교수님 한번 너무 좋은 일 하시니까 제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독도 간도 운동을 한 25년 했습니다. 경일대학교 이범강 교수랑 같이 했는데 이범강 교수는 지금 퇴직해서 독도 박물관장으로 가 계십니다. 지적 박물관장으로.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3년에 한 번씩 독도를 갔어요. 2022년도. 2022년도에 한 60명 학생들을 모시고 어제 데리고 독도를 다녀왔고요. 또 이전에는 3년 전에 100명 정도 데리고 독도를 갔다 왔고요. 또 3년에 한 번 사이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간도 땅,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우리 땅인데요. 오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하바롭스크까지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하면 옛날에 독립을 논했던 신구 선생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요. 이 간도 땅은 사실은 그 청나라 때 일본이 이 간도 지역을 우리의 옛 영토입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고 우리의 영토인데 그 청나라에 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광물채굴권을 가져갔죠. 그리고 증표로 백두산으로부터 서쪽 44km 지점에 네. 자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백두산 정개비입니다. 그 백두산 정개비는 지금 현재 없고요. 탁본이 있는데 이걸 2009년도 9월 8일 날 제가 이범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구 망우원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후세대가 꼭 되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백두산 정개비를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루는 게 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독도 운동이나 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해주셔서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배지가 말씀 듣고 나니까 요 옆에가 어, 우산국입니다. 우산국. 예. 보이시죠? 예예. 예, 네. 입니다. 네. 울릉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응원 한번 많이 해주시고요. 또 독도 지킴이로서의 활동도 네. 계속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동산 대출 폭탄이 올까 하는 질문. 네. 혹은 외환 위기에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그 가계 부채가 아까 자영업자 부채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계 부채 2천 조에 달하는 이 규모가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IMF 외환 위기의 그 충격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훨씬 크다고 봐야 돼요. 네, 훨씬 크겠죠. 네, 네. 가계 부채 문제를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지난해나 또 그 지난해 2022년도 2023년도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의도적인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의의 사기 사건도 있거든요. 선의. 네. 네. 그 전세는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제도인데 네. 에, 만약에 이제 5억의 전세를 놨다면 소유자가 5억의 전세 돈 세입자가 나간다면 5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대환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5억을 받아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매매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못 돌려주잖아요. 그게 의도치 않는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의의 표자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아파트 부분의 빌라 같은 경우는요. 평형도 일정치 않고 금액도 일정치 않다 보니까 업해서 전세를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매매 가격이 2억 5천 정도 되면 전세를 2억 5천에 놓고 매매 가격은 3억 5천, 3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다 빼게 되겠죠. 이 건축주가 나중에 돌려주지 못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의도적 사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370, 80조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난리 쳤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부실되게 되면은 제2의 외환 위기처럼 큰 문제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잘 다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뭐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도 참 잘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미국이 지금 5.0에서 5.5까지 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3.5로 묶어 놓은 건 잘했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가계 부채는 좀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중 금리라고 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내리되 신규 대출 금리는 높이는 거예요. 네. 기존의 대출은 좀 낮춰주고. 낮춰주고. 네. 예. 다시 말하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고정금리를 갈아타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예. 고정금리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대출 받은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리고 새로운 신규 주택 분양이나 대출은 올려서 이중 그 금리 정책을 쓰면 어떨까? 이게 이제 그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지금 있는 정책의 그 고정금리가 아닐 때 변동금리를 좀 더 안전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변동금리를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가계부채를 좀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내리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게 정책적으로 지난해 그 특례 보금자리 했잖아요. 그 저금리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처럼 기존의 대출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부가 유도해야 된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가계부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뭐 크게는 세 가지예요. 정리를 하면 가계부채의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너무 높다. 높다.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거의 높아요. 제일 높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빠르다. 이거 네. 두 가지. 세 번째는 채무 상환 능력이죠. 변제하지 못할. 갭 투자 때문에. 예, 네. 그런 것이 많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자 하는 노력도 좋지만 금리를 올리다 보면 기존 대출자의 폭탄. 채무 상환 능력이 꺼져버리니까 네.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금리를 또 내리자니 신규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규모나 증가 속도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상환 능력을 또 생각하자니 금리를 올려서 잡기 어려워.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양날의 검인데 양날의 검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터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좀 보존해 주기 위한 기존 어떤 금리에서 좀 낮춰주는 노력을 해보고
또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높은 금리를 좀 유도를 해서 그래도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 그렇죠. 더 늘어나지 않게.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은행이 지금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민간기업이죠. 그렇죠. 주식회사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은행이 망가지면 신용사회가 무너집니다. 네. 그런데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달리 금리를 적용해서 누구도 말 안 하거든요. 네. 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깊이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기존 대출은 좀 안정화되게 끌고 가고 신규 대출은 좀 높게 끌고 간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간다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가계부채를 좀 안정화 시켜서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갭 투자. 지금 많이 경매가 나오고 있어요. 경매가 지난 2023년도 11월 달에 저는 매일 경매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볼 때 서초구를 예를 들면은 10건이 나왔다면 지금 30건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반, 3배가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히 비아파트 부분이 그래요. 전세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 선호가 높아지고 비아파트 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비아파트 부분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갭 투자나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 맞네요. 이게 거의 갭 투자가요. 비아파트 분이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거용이 있고 주거용에 아파트가 있는데 비아파트가 있고 또 비아파트 말고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이게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우리가 통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비아파트라고요. 다가구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그 또 상업용 숙박시설 이게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생활용 숙박시설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주택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인정한다면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고치든지 아예. 법을 고치지 않는. 그리고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적어도 2년서부터 5년 동안 금액에 따라서 매매 가격의 80% 이상, 80% 이하일 때 3년, 5년 동안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그 지난해 1월 3일 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규제 지역에서 지역 규제를 해제했죠.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을 해제하지 않을 때 저도 찬성을 했지만 그 이유가 여기 유동성 작업이 많은 데다가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규제 지역은 뭐 지금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요. 해제됐는데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지역, 특히 둔촌 주공이 되겠죠. 이게 그 일정 기간 동안 못 팔잖아요. 그리고 최초에 분양될 때부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2년 거주조건 주택법 개정안이 안 된다면 팔기 전까지 2년만 살면 될 수 있도록 완화시키면 되겠냐. 왜 처음부터 살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신규 주택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고 매매 물량도 안 나와요.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정부가 너무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거든요. 이 시장이 왜곡되면 결국에 가격도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정부한테 조금 바란다면 이 주택법 개정안을 그 2년 거주 조건 이상 되는 거를 거주 처음부터가 아니라 매각하기 전까지만 2년 하게 한다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없애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집을 2개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2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서 갭투자 문제는요. 이런 데도 있거든요. 분양 받아갖고 살지 않으면서 파는 이것도 갭투자일 수 있고 사실 갭투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전세를 안고 나머지 차액만 지불했다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세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불안한 나머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진 데서는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경우 상환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다 전세 나가면 돌려주지도 못하고 금액이 떨어지면 결국에 디폴트 나고 이런 파산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이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특히 갭투자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이제 가계부채 문제 뭐 해결책과 관련해서 또 금리 정책도 있겠지만 이 갭투자 규제라든가 특히 이제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로 간다면 또 변동금리 대출자를 중심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또 상환 능력이 좀 보존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네.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이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그 상환 능력이 허덕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연체 한 달 두 달 된 사람들은 바로 경매를 진행할 게 아니라 네. 이걸 좀 유예해주거나 좀 낮춰주는 쪽으로 그 공적 자금 투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은행이 개인 회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은행을 100% 믿잖아요 그래서 신용사회 기준이 은행입니다. 옛날에 그 98년도 IMF 때는요. 저축은행의 금리가 25%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대로 그랬어요. 이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라 죽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신용사회 기준이지만 적어도 또 개인 회사지만 정책적 방향으로 은행을 좀 더 정부가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어요. 네. 은행 입장에서도 갭 투자한 사람들 이자가 높아서 은행에 경매를 들어가면은 원금도 못 건지고 디폴트 날 수 있는데 지금 0.1% 0.2% 금리를 낮춰줘서 그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다면 은행이 그걸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은행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어쨌든 이자를 받잖아요. 네. 5% 받을 거 4% 받고 4% 받고 3% 받을 뿐이지 네. 이게 원래 받을 때 3%가 금리가 올라가서 4% 5% 된 거지 3% 줘도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애당초 3% 줬으니까 그러면 5% 간 거 4% 3% 내려도 되는데 이거를 고집하는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갭 투자도 그렇고 이 차입자도 좀 가계부채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사들을 금융사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 그럼요. 네. 하나의 우리 공적 기관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융규제나 금융정책들을 통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잘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규모도 안정화하고 그리고 상환 능력을 보존시켜 가기 위한 참 어려운 숙제지만 제가요 해결해야겠다. 제가요 예. 외부 나가서 강의를 가끔 하는데 네. 특강하면서 자료를 보면은요 작년도 2월 말 이제 2,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60조였는데 지금 1900조 넘었잖아요 네.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여기다가 가계부채 총액이 있어요 이건 가계신용하고 상거래신용까지 합치면 2000조가 넘었어요 2200조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비금융권의 부채 기업부채는 2670조입니다 다 합치면 5000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657조밖에 안 됩니다 네. 10배입니다 그렇죠 야, 이 부채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네. 가장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에게 와닿는 가계부채 문제는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기업의 부채는 기업이 하나 망가져서 뭐 지금 태영건설처럼 파산되면 자산을 정리해서 나눠 갖고 부족하면 뭐 그냥 기업들이 손해보고 말으면 되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직접적 피해요. 파산이 됩니다. 갈 곳이 없게 돼. 그건 막아야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만큼은 네. 우리 김 박사님 저한테 질문했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략 한 시간가량 그래 벌써?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네. 어떤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 빚으로 키운 거예요. 네. 이거 뭐냐면 일단은 시 행사가 있고 네. 시 공사가 있죠. 네. 시 공사 건설사죠. 근데 이 시 공사는 시 행사에게 보증을 써 주는 거죠. 네. 그걸 우발채무라고 하잖아요. 보증.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책임준공. 그렇죠, 그것까지.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관계고 이게 결국 이 시 행사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건설사가 또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PF로 빚져서 땅 사고 건물 짓잖아요. 또 그 건물 지어진 것들을 또 가게는 대출 이만큼 껴서 산단 말이에요. 네. 다 빚이지요. 다 빚이에요. 네. 빚이에요. 결국 이 문제가 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경제 정말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김 박사님이 듭니다. 경제학자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다 빚이잖아요. 기업도 그래요. 네. 일본이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요, 30년 동안 91년도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이후에 네. 부동산 시장이 거의 침체였잖아요. 지금 물가가 지난달에 3.3% 좀 올랐더라고요. 네. 일본 경제는요, 장기 침체가 갔지만 우리가 2%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장기 침체를 보거든요. 네. 장기 침체로 갔지만 기업들이 빚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일본이 봄 가을로 대모한 거 아시죠? 춘투라래 갖고 봄만 되면 대모였어요. 임금 인상 대모. 지금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기업들 이야기 전에 일본의 그 월급쟁이들이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재는 환율 반영하면 낮을 맞아요. 낮죠. 물가는요? 물가도 우리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급도 낮고 그렇지만은 물가가 낮으니까 나가서 네. 먹고 살 만한 6, 7천 원짜리 라멘도 있고 뭐 돈까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7, 8천 원짜리. 우리는 네. 만 원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30년 동안 터득한 게 있어요. 아, 부채를 줄이자.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요, 부채가 많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잠재력 아닌가. 네. 성장 가능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투자할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이 많다 보니까 투자할 때 더 이상 그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나 자동차나 또는 뭐 방산이나 또는 뭐 그 해운이나 몇 군데의 그 기업에 매달려서 국가가 이끌려 간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네. 너무나 빚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죠? 이것저것 쌓아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해요. 예,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이나 일본 가게는 저축액을 많이 늘려놨고 네. 가계 부채 규모를 좀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요. 세계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부채 비율을 줄여왔어요. 네. GDP 대비 가계부채 혹은 GDP 대비 기업부채, 정부부채 포함해서 총부채 비율을 줄여왔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징 절차를 가져갔고 그리고 저축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위기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우리만 빚으로 계속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재적 충격이 왔을 때 잘 대응하는 능력이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빚값이 너무 비싸요. 네. 이게 대부분의 빚이 부동산에 있어요. 또. 그렇군요. 네. 예. 이게 가히 자영업자가 또 제조업이 저는 애국자라고 봐요. 네. 죽어라고 물건을 그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 팔리면 재고량에 쌓이고 또 이 시기회가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1년에 버는 돈 별로 없이 먹고 살거든요. 부동산 투자해서 그냥 뭐 눈 깜짝할사이 오르면 또 매매 차익을 소위 말하는 그 캐피탈 게인을 자기 노력 없이 또 이렇게 자본 이득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고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나라로 간 거 아닌가.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공급도 됐고 또 선진국 대열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화시킬 때는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동하지 말아라.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4일 그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네. 예,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남발하면서 이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쓸데없는 정책을 내놓고 될 것처럼 말해놓고 네. 그 포장을 해놓고 정말 장밋빛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당선된다면 뭐 없애버리고. 근데 말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심정력이 크거든요. 네. 제가 예뻐하는, 박은갑 네. 박사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심리다라는 책을 네.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 해도 조급해요.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은.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네. 교수님과 여러 이제 부동산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부동산 PF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좀 다뤄봤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네. 논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0년부터 23년,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그리고 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회고를 여쭤보겠습니다.
20년보다는 2019년도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요. 2017년도 네. 그때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서울은 평균 89%나 올랐고요. 아, 이때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역작하지 않았나. 시장 경제를 부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규제를 했던 이유는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그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3월 12일 날 서승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죠. 취임하자마자 다음날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4.1 대책. 네. 그때 제가 만났거든. 아, 그러셨군요. 취임하고 다음날 제가 만났는데요. 네. 뭘 내놨으면 좋겠냐, 뭐를 시장에 내놨으면 정상화 되겠냐. 그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죽은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 얘기가 2013년도 1월, 2월, 3월 달에 전국의 거래량이 5만 가구가 안 됐어요. 이게 부동산이 거래되어야 취득세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5만 가구도 안 된 거예요. 1년에 한 100만 가구 거래되게 되거든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60만 가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 혜택을 줬어요. 네, 일시적 감면. 근데 얼마나 거래되는지 아세요? 4월 달에 5만 가구 넘어섰더니 5월 달에 7만 가구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11만 1천 가구 막달 효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정환 장관이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되는구나. 취득세 0구 인하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이 넘으면 3%로 바꿨죠. 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고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쭉 내놓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그중에서 2005년도에 여야 합의로 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야당은 그걸로 인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서 여야 합의로 내놓은 대책이 2015년도에 네.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야 합의된 겁니다. 네. 이게 그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2017년까지 연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서 1가구 3주택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지위양도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남 지역이나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맘대로 분양하고 네 맘대로 세채까지 분양해서 주고 세금은 안 받을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죠. 그렇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그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했는데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내놓은 대책이 113 대책입니다. 네. 2016년도 11월 3일 날 113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장권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지양도 금지. 정비사업지구에서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게 세 개였는데 이게 마지막 박근혜 정부가 떠나면서 내놓은 대책이에요. 박근혜 정부 21번의 정책 중에서 19번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었다면 두 번은 규제였는데 이게 마지막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6월 19일 6.19 대책을 내놨죠. 6.19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그 113 대책을 그대로 판박이로 강화만 시켰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40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어요. 예전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831 대책이라고 있었죠. 이게 82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 당시 제가 모 방송국에서 대책 나올 전날 제가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더 만약에 길다면 강동까지 그때는 용산이 많이 뜨지 않을 때니까 한 4개 정도가 투기과열지구를 묶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6개 구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 11군데가 투기지역이었어요. 이 투기지역이 당시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없는데 1가구 2주택은 가산세 합치면 72.5%예요. 71.5% 양도세가. 3주택은 얼마인지 아세요? 82.5%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가 칼럼을 쓴 게 규제로 시작한 정부 규제로 끝나겠구나. 5년 내내 규제로 갔습니다. 네. 그런 바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 1월 20일 날 제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한 폐렴이 한 명 생겼어요. 팬데믹이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 22년도에는 팬데믹으로
거기에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했죠. 그게 어쩌면은 뭐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잡은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본인의 정부의 노력 없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우리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버블 경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그 확대되면서 미국이 이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 8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2000년도, 2020년도, 2021년, 2022년 제가 회고하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률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죠.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맞은 적이 없어요. 가격이 먼저 달아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키맞추기 식으로 전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그 모 방송국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금리가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지만 계속 내리다가 올라갈 시점이라면, 내릴 시점이라면, 정지하고 내릴 시점이라면 아마 서서히 내려올 거다. 올라가는 건 가파르게 가지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나타났죠. 지난해 5월 달부터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5월 달부터 오르면서 10월 말까지 거의 올랐는데요. 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규제지역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부터 올랐는데 그게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에는 1가구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살아있고요. 지휘양도도 금지되어 있는데 아 역시 아직도 유동성 자금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이 사람들이 사는 시민을 가만히 보니까 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이유가 그래프를 보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매월 제가 시기별 분석하거든요. 2022년도 1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2022년도. 그리고 경제는 뭐 경제학자니까 잘 아시지만 2023년도 1월 달이 저점이었어요. 그때 그 한 달 동안에 무역 수지가 126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보면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물론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은 더 줄어서 불황의 흑자지만 어쨌든 흑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냐면 1월 달, 지난해죠. 지난 1월 달에 금리가 마지막 안 올라갔어요. 10번 오르고 이제 안 올랐는데 2월 달에 안 오르고 3월 달에 안 오르고 4월 달에 안 오를 때 아, 이제는 안 오르겠구나. 내린다는 기대는 전 안 했지만 근데 5월 달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가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 부동산 가격이 안 내리겠구나. 저점을 통해서 앞으로 사서 5년, 10년 동안 적어도 5년 이상 이자만 감당하고 견딘다면 집값은 수익이 오를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향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고 매입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올라가고 6월 달에 올라갈 때 길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금리가 미국이 내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가을에 내린다면은 몰라도 2023년도 가을에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더블 딥 현상이다. 데스크 바운드가 아니라 바운드가 아니라 저는 더블 딥이라고 봤어요. 이 더블 딥이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내려오다가 다시 또 꺾어졌다가 또 내려갔거든요. 1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하던 부동산 내리기 시작하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을쯤에 한두 번 내리면 끝일 것 같아요. 세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내년도쯤 가야 한 번 더 한두 번 내리지 않냐. 그래 봐야 2.5예요. 0.25씩 내리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마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가 내려서 지금 가격이 바닥일 때 사야 되겠지만 대부분 또 올라갈 때 사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시장은 가을을 지나야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는 뭐 내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회고해 주셨다기보다는 설명했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 대고 어땠습니까? 물으면 경착륙을 연착륙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뭐 그 정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년 부동산 시장도 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회복세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반기가 오른다는 것보다는 강보합세, 보합세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3년 약 10월 정도 이후에 11월부터 시작된 두 번째 조정 국면이
23년 뭐 1, 2분기까지 1년은 간다고 봐야 돼요. 네. 되다가 조금 3분기 정도부터는 보합이나 네. 아니면 약한 상승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PF 부실이에요. 네. PF 부실이 나게 되면은 시장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직격탄입니다. 특히 이제 특히 PF 부실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량의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그 인허가 물건이나 또는 뭐 그 착공 물건이 2022년도 3년도에 거의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네.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줄었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도 2023년도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입주 물량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44만 5천 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측된 물건이 3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과연 그걸 다 채울지 모르겠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그 착공 물량이 줄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인허가를 낼 때는요. 네. 시행사가 계약금을 걸고 브릿지에서 인허가까지 간 겁니다. 네. 본 PF가 돼야 착공하잖아요. 네. 이게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 PF를 열어준 다음 착공 물량이 늘어날 거고 네. 아마 이미 2년 정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거는 아파트인 경우는 4,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데 4, 5년 후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예. 예.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비아파트 부분은요. 빠르면 6개월이면 입주하거든요. 비아파트 부분의 그 PF는 작으니까 이번에 그 박상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비아파트 부분의 1, 2인 가구를 늘리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럼 6개월이면 입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겠지만 아파트 부분은 3, 4년, 4, 5년에도 입주 물량이 계속 모자라는. 그래 되면은 가격의 탄력을 받게 되면은 연말은 그렇지만 내년부터 좀 상승을 탄다면 입주 물량이 적고 수요는 증가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네. 정말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 부동산 PF 부실 이게 위기로 터지진 않는 한 저도 위기로 터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이 부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외교로는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지금 자평하잖아요. 뭐 국민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내수 경제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경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네. 부동산 PF 그 자체의 네.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그냥 경기 자체를 회복시켜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결국에 아, 윤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번에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 한번 저는 자격이 안 되고 뭐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PF 네. 이 부실 문제가 주거용 부동산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뭐 방송에서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지었다면 주거용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네. 근데 이미 저 바닥난방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소형인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뭐 85제곱미터 이하도 돼요. 왜냐면 공유 지분이 많기 때문에 85제곱미터를 하더라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야 비아파트 부분에 공급이 늘어나요. 주거용으로 쓰지만 어차피 우리가 준주택이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좀 해제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좀 정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도 고민.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에서 네. 120제곱미터마다 주차장 하나입니다. 네. 근데 20제곱미터만 넘으면 질 수 있거든요. 네 가구, 여섯 가구 주차장 하나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하죠? 차부터 삽니다. 네. 주차장이 없어요. 이거는 좀 강화시킬 필요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95%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15%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가져야 조합이 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10개 중에 9개가 부도나고 주인이 계속 바뀌어서 정말 서민이 눈물을 흘립니다. 계약금을 넣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정부가 강화시켰지만 차라리 없애야 돼요. 이거 옛날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확보하면 건물 지어서 너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했던 정책인데 네. 이제는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뭔지 마지막. 아세요? 리모델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더 이상 그 뭐랄까 그 여유 용적률이 없는 경우는 뭐 할 수 없지만 너도나도 재건축을 규제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네. 주요 개구부나 또는 뭐 기둥이나 보를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이동할 때는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대수선 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뼈대만 놔두고 싹 고치는데 공사하기도 어렵고 네. 동간 거리부터 단지를 바꿀 수도 없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고 뭐 별도로 용적률을 올려줘서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 이하는 2계층을 올려줘서 별동을 짓게 하거나 또는 뭐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공사비도 신축과 거의 똑같습니다. 더듬더듬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단지 환경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한쪽 바꾸거나 없애거나 설치할 때 기둥이나 보가 없어 내부를 수리할 때의 대수선이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수선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 세 가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정부가 좀 신경 써서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아 오늘 네. 주신 여러 숙제가 많지요? 예, 부동산 PF가 됐든 가계부채가 됐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이든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 물론 교수님 말씀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럼. 여러 가지 의견. 아마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좀 죽일 놈 이럴 수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주거 안정에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교수님의 이 고견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은 약간 토론보다는 교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 생각, 의견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질의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쭙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정부는 정책이라는 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 논리로 변색되면 안 되고요. 또 이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이 위에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 그것이 뭐가 그 타당한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어떤 사안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아주 비관한 예로요. 지금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만 8천 가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3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에만 되는 미분양입니다. 그 30가구 이하나 비하 아파트 보는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정부 좀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동산은요 그냥 부동산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돼도 안 되고요. 그냥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하나 가꿀 수 있는 정도면 아마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가장 그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울림이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네. 국민이 목적이어야 된다. 그 어떤 방향성 하에 많은 좋은 정책들이 오늘 영상을 기초로 해서 많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